언제 먹어도 맛있는 우리 집 소울푸드 삼겹살 김치말이찜을 만들어 볼게요. 삼겹살은 8cm 길이로 자르고 잘게 칼집을 내줍니다. 고기 잡내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양념에 잠시 재워둘게요.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김치 국물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답니다. 들기름을 넣어주면 맛이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져요. 재료가 타지 않도록 냄비 바닥에 양파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제 삼겹살 김치말이를 올려줍니다. 양념장을 끼얹어주고 준비해둔 다시마 멸치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김치가 노골노골해질 정도로 잘 익었네요.
다 됐습니다. 국물이 끝내주게 맛있는 김치찜. 어버이날 가족끼리 모여 앉아 식사할 때 딱이겠죠?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늘도 무사하세요.